페디케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페디케어를 하실 때 먼저 소독제, 안티셉틱 소독제를 먼저 손과 이게 발에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물론 소독기 안에 있어야 맞는 거고요. 소독기 안에 들어있던 것도 꺼내서 다시 한번 고객님들이 볼 때 소독을 한 번씩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톱 길이, 발톱 길이를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손에 관련된 케어를 보여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페디케어를 보여드리는데 손톱하고 발톱하고 다른 이유는 손톱은 아주 짧아도 별 문제가 안 돼요. 본인들이 파고드는 것도 잘 알아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발톱 같은 경우는 잘못 그 길이를 조정하시다 보면 파고드는 발톱이 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 클리퍼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발톱 사이즈 정도로 짧게 일자로 깎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깎아주시고요. 네, 이때 굳이 둥글게 깎지 마시고 일자로 그냥 깎아주세요. 네, 이 엄지발톱을 보면 엄지발톱이 약간 안쪽으로 다들 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톱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라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제거를 하다 보면 좀 깨끗하지가, 반듯해 보이지가 않아요. 더 비틀어져 보이니까 사이드 쪽, 이쪽 안쪽에 발톱이요. 이 안쪽 발톱을 살짝 모서리 부분만 커팅을 해주세요. 안쪽까지는 제거가 잘 안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네, 클리퍼로 발톱 길이를 먼저 조정을 해주시고요. 네, 다른 발톱. 엄지 발톱을 깎으실 때 너무 깊숙하게 깎으시면 양쪽이 튀어나와 있지 않아서 모서리진 부분이 안으로 파고들 수가 있으니까 길이감은 적당하게 발톱 끝으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길이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발톱을 갈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블랙 화일이 있고 우드 화일이 있어요. 블랙 화일은 좀 얇고 우드 화일은 약간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 블랙 화일 같은 경우는 손톱 할 때는 좀 좋은데 발톱 할 때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우드 화일을 이용해서 발톱 길이를 조정을 하시는데 마찬가지 자연 네일이어도 자연 네일을 시험 볼 때는 한쪽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네, 고객 방향으로 화일링 하시면 안 되고요. 제 쪽으로 먼저 사이드 일자로 정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샵이니까 좌우로 시험 보는 학생들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일자로 내려오셔가지고 내려오시면 스퀘어겠죠? 그 꼬리 쪽, 양쪽, 예, 모서리 부분만 살짝만 굴려주시면 돼요. 너무 둥글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자로 양쪽 사이드에서 갈아주신 다음에, 네. 커팅하듯이 그냥 살짝만 네, 제거해 주시고요. 엄지 발톱이 파고들면 요즘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새끼 발톱이나 이런 이렇게 자그마한 발톱들이 파고들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발톱들 파고들면 사실 이 정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들어올리기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새끼 발톱이나 다른 발톱들, 이 작은 발톱들 너무 짧게 깎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드 최대한 화일로 살짝 들어 올리듯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화일링을 해주시고요. 이 안쪽, 네, 안쪽도 마찬가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네, 화일링. 일자로 뽑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중에 이쪽 사이드 쪽 이제
남은 거는 케어를 할때 제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 새끼 발톱을 보시면요. 발톱이 대부분 우리나라 동양인들이 특색이 이 새끼 발톱에 며느리 발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발톱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나오면 좋은데 꼭 깨져서 모서리 쪽에 하나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많이 갈라지신 분들은 제거를 해주셔야 아프지 않으니까 걸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꼭 제거를 해주시고요. 케어하실 때. 그 다음에 붙어있는 경우, 금은 가있지만 살짝 붙어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위에다 뭐 아크릴이나 젤이나 이런 걸로 씌우셔도 괜찮고, 안 그러시면 그냥 예, 화일로 갈아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게 깨졌을 경우에는 꼭 붙이셔야 돼요. 붙이시거나 아니면 아예 제거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파일링으로 손, 발톱 길이를 조정을 하시고 나면 예, 큐티클 리무버 이용해서, 이때 손발톱 전용 리무버가 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톱이 물론 건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좀 건강하지 않고 무전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너무 심한 무전발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이 작업하기가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소독제를 엄청 뿌리고 작업을 하는데도 이 안쪽에 파내고 할 때는 냄새가 좀 격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꼭 끼시고 작업을 하시고, 손도 본인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시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푸셔를 할 때는 네일 케어하고 똑같이 네, 15도 정도 살짝 올려서 이 큐티클 라인까지만 밀어주세요. 너무 힘이 좋으신 분들은 푹푹 밀다 보면 이 큐티클이 얇기 때문에 상처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 큐티클 자란 만큼만 살짝 제거를 해서 루즈 스킨이 제거될 수 있게끔만 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깊숙이 안쪽까지 제거하시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케어를 하실 때 푸셔로 밀고 케어를 하시면서 발가락 사이사이 우리가 잡고 작업을 하거든요. 이때 사이드 굳은살 먼저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이드 굳은살. 네. 손으로 피부를 잡아당기고 밀으면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 네, 어느 정도 제거를 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깔끔하게 발톱을 정리를 하고 나면요, 케어를 하면 한 두 달 정도 이 케어가 유지가 돼요. 손하고는 달라서 발은 저희 회원들이 거의 두 달 간격으로 관리를 받으시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발 유지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손등이 보이면서 케어를 하는 게 발이에요. 왜냐면 발가락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이 윗부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발가락을 움직여서 위에서 보면서 네, 이렇게 제거를 할 때가 많아요. 옆에서 나갈 때는 이렇게 하시고 큐티클 라인 위에 일자로 네, 정리하신 다음에 나머지 또 위에서 이렇게 하면 좀 라인이 제가 했을 때 좀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위쪽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시험 볼 때는 그 자세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약간 감점 요인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그 발톱 정리할 때, 케어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새끼 발톱하고 엄지 발톱이에요. 나머지 발톱은 되게 쉽거든요.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예, 발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끼발톱은 의외로 이 위에 큐티클 라인이 두껍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고요. 고객들이 오시면 나 발톱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새끼발톱이 없다고. 예, 발톱이 사이즈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내일 그 페디큐어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케어하시고 나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내 발톱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케어가 그 발톱, 새끼발톱이 가장 어렵기는 한데 해놨을 때 그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발은 그 페디큐어를 하고 케어를 하고 나서
이제 컬러를 하실 때 일반 컬러를 통상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 컬러를 해도 여름에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그냥 일반 컬러만 했을 때, 일반 매니큐어로 컬러를 했을 때한달 정도 유지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시면 아크릴 물감으로 위에다가 그림을 얹었을 때, 그때는 두달 정도 유지가 되고요. 젤 같은 경우는 한두달 정도 젤도 마찬가지 유지가 되시는데, 수영장을 가시거나 물에 많이 불려야 될 경우, 네. 그 여행을 가셔서 바다에서 노시거나 이러면 물에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좀그 일반 매니큐어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여름철에 여행을 가신다. 근데 물놀이를 많이 한다. 그러면, 조심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되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미리 인지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샵을 하는 거긴 한데요. 샵마다 약간의 그런 방법은 또 각각 개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단골 고객들을 해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뜨내기, 그냥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만족도를 주시고 돈을 받고 싶으신 분들, 네. 어쩌다 한번 하시는 거니까 손이 뭐 상관없이 예쁘게만 해드리면 되겠죠. 예쁘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했을 때 장점을 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대부분 시내, 이제 저희는 동네니까, 동네에 사시는 경우에는 또 얼굴을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술을 잘못했을 경우에 AS를 해드려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좀 욕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저는 해드리고 있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다들 이게 기분 전환 삼아서 또는 쇼핑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들리면서 시간이 남거나, 또 예쁘게 그냥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발톱이나 손톱을 화려하고 예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취향에 맞춰서 일단 해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시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시는 게 좋아요. 창업하시거나 아니면 샵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젤을 했을 때 손상도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위에 부분이 젤이 떠가지고 그 안에 물이 차거나 그랬을 때 약간의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좀 건조도 잘 시키시고, 네, 오일도 잘 바르고, 아니면 젤이 살짝 뜨려고 하거나 그러면 본인들이 집에서 탑코트나 또는 탑젤이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더 바르실 수도 있거든요.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인지하실 수 있게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고 가신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발톱을 보면 양쪽 사이드 우리가 파일링 하지 못한 부분, 미처 하지 못하는 안쪽 부분이요. 그런 부분까지, 예, 케어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 아들 발인데, 상당히 이 발톱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아트하기에 굉장히 좋은 발톱이거든요. 그래서 이 케어 끝나고 나면 제가 여기 발톱에다가, 아트를 할 거예요. 엄지 발톱은 잘 파고드는데요. 특히 이 안쪽, 네. 이 발톱을 보시면, 여기 안쪽에 이 부분이 많이 파고들어요. 이 깎아내지 못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파고들거든요. 이렇게 보면 뾰족하게, 예, 남아있죠? 네, 이 부분. 이렇게 뾰족한 이게 이제 나중에 파고들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거 끝까지 이거 부분은 제거를 해주셔야 케어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안쪽에 굳은 살들이 있으면 누르는 현상이 있어서 답답하고 쪼임 현상이 생기니까 발톱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굳은 살들은 꼭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여기 밑에서 이렇게 제거를 하다 보면 다 제거를 못할 경우도 있어요. 이쪽 내리고. 그럴 때는 여기 위에서 네, 이걸 잡아 당기고 이런 식으로 제거를 도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케어를 하다 보면 큐티클 오일이 이제 다 스며들어 가지고 없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씩 발라주면서 건조함을 막으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이 케어할 때 까시렉이나 이런 게 조금 덜 생겨요. 하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발톱이 오그라들죠. 오그라들면서 네,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발톱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그라드는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게 하려면 오일, 큐티클 오일을 자주 발라주셔야 돼요. 자주 발라주셔야 이렇게 파고드는 것도 없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네, 쪼임 현상이 없고 파고들어서 염증 생길 일이 없는 거죠. 요즘은 드릴케어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습식 케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습식 케어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드릴 케어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습식 케어를 하시는 게 이 나중에 굳은 살이나 이런 것도 덜 생기고 저는 드릴보다는 습식 케어를 좀 더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이 드릴 케어를 하면 큐티클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케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젤 할 때 되게 좋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오일을 썼기 때문에 손톱에 오일이 흡수되어 있어서 젤할 때 잘 뜨겠죠. 근데 이 나중에 이거 그 리무버를 이용해서 충분히 닦아내 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크게 뭐 드릴 케어를 했거나 이거 하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 모서리들 대부분 이 모서리에서 피를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닛바늘을 움직이시고요. 이 움직이시면서 이 긴 닛바늘이 뒷부분이 너무 닿지 않게끔 케어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모서리에서 상처 나서 찝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고 여기에서는 단면으로 그냥 닛바늘이 이 발톱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다 상처 나지 않으면서 케어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저희 이제 아들 발이어도 양쪽에 이렇게 굳은 살이 생겨 있어요. 원래 이거는 저희 샵은 이제 컴쿼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는데요. 컴쿼터를 보면 이렇게 예, 면도칼에 이런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면도칼을 예, 크레도 날이에요. 크레도 날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크레도 날을 넣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굳은 살이 살짝 깎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들면 안 돼요. 면적하고 똑같이 일자로 살 면하고 그냥 그대로 닿게끔 절대 숙이거나 들거나 이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보일까요?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제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야지 다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는 제거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예, 피가 날 수 있어요. 절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자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부드럽게 예, 굳은 살이 제거가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굳은살. 네. 굳은살이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굳은살. 네. 이 굳은살과 이 면이 그대로. 자. 여기서 일자로. 그대로 닿아서. 네.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다가 또 이 면도칼이 들리거나 이러면 다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놓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그랬더니, 네, 딱딱하고 튀어나와 있던 부분이, 네, 없어졌어요. 그죠? 네. 그럼 다른 발, 보면은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 굳은살, 여자분들도 구두를 신기 때문에 대부분 생겨 있거든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이 뒷부분도 굳은살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다 보니까 이제 20대 청년이다 보니까 거의 없어요. 발이 굉장히 깨끗하죠. 원래 여자발보다 남자발들이 깨끗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콩코터로 굳은살을 제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발뒤꿈치나 이런데 이제 화일링을 하게 되는데, 화일링을 하실 때 대부분 이제 이 패디 화일이 거친 부분과 매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면 1번으로 먼저 발뒤꿈치를 가는데요. 이 발뒤꿈치도 다 결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대로 가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결대로, 네. 여기에서 이게 결이에요. 이게 결인데, 이게 결입니다.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요, 결은.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손이 둥글게 가는 거죠. 네, 거친 부분으로 먼저 갈았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부드러운 부분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은 손발에 땀이 많아요. 땀이 많으니까 가루가 날리기보다는 이렇게 뚝뚝 떨어지죠. 예. 네. 때처럼. 자, 패디 화일로 이렇게 갈고 나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드 화일, 아까, 예, 발톱 길이 조정했던 우드 화일, 이 화일 가지고 남은 부분들. 이게 가장 고우니까. 한 번 더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아까 굳은살 제거했던 이 부분도 그래서 우드와일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힘을 주고 저희들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디 갈 때는 마지막 마무리는 우드와일을 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케어를 하고 난 뒤 항상 손도 마찬가지지만 발도 마찬가지, 이 옆에 사이드 케어를, 굳은살을 제거한 이 부분들 한 번씩 더 걸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좋겠죠. 네, 고객님들도 좋아하시고요. 너무 많이 갈 필요는 없어요. 살짝 그냥 제거를 해준다 생각하고 살짝씩 제거해, 이 굳은살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조금씩만 갈아주시면 돼요. 이게 젊은 사람 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좀 심해요. 근데 이 정도로 해주시면 훨씬 발이 좋겠죠? 네, 발을 하시고 나서 온타올로 발을 닦아 볼게요. 스파 시설이 되어 있으신 샵들도 있고요. 저처럼 이 스파 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샵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드샵 같은 경우, 단독 가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파 시설을 비치를 해 놓는 편이고, 저희처럼 오픈샵이거나 아니면 그 샵인샵 같은 경우는 스파 시설 자체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케어가 하고 나면
고객님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보세요. 이때 제가 양쪽 발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까 패디와일과 우드와일을 이용해서 갈았던 발이고요. 깨끗하죠? 네. 이쪽 발은 제 아까 화일링을 안 했던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있죠. 이 하얀 부분이나 이런 딱딱한 부분이. 그래서 나 굳은살 있어 하시는데 대부분 굳은살은 아니고요. 약간의 그 각질들이 모여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마저 하고 양쪽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각질 때문에 목욕탕에 가셔가지고 돌로 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젖은 상태에서는 절대 갈지 마시고요. 굳은 상태에서 딱딱한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화일링을 하시는 게 애를 쓴다 애를 써 딱딱한 상태에서 화일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만약에 이 각질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 아까처럼 뭐 물수건이나 아니면 물티슈로 닦아내시거나 아니면 발을 한번 살짝 물기로 닦아내시고 나서 이렇게 화일링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닦고 로션을 발라주시면 되겠죠.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네, 굳은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각질이에요, 각질.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 우드와일로 한 번 더. 한쪽 발에서 굉장히 없는 것 같은데도 이 정도의 각질들이 나와요. 이런 이게 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장갑 끼고 작업을 하시거나 닦고 소독제 많이 뿌리시고 뭐 난 답답해서 못하겠다. 저도 답답해서 사실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하는데 이렇게 작업하시고 소독제나 이런 걸로 꼭 자기 손 소독해주시고 다른 손님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위생은 꼭 지키셔야 돼요. 네. 자, 보여드릴까요? 뒤꿈치 제거한, 아까 영상 보셨죠? 제거 안 한 발과 한 발을 다시 비교해드릴게요. 네. 매끈하죠?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 발톱에 때가 끼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스파츌라처럼 생긴 이 푸셔인데요.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안쪽에서 제거할 찌꺼기들을 이렇게 빼냅니다. 네. 이런 이물질이 끼면 여기에서 나중에는 너무 눅눅해가지고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냄새의 원인이 돼요. 발냄새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꼭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마 고객님들한테 이 찌꺼기들 보여드리면 막 싫다고 그러시는데 다 그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균이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날개가 달린다고 했죠. 안쪽에 제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뾰족한 게 생겨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니퍼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아까 있었던 네, 날개가 없어졌죠? 네, 이렇게 되면 파고드는 발톱은 안 되기 때문에 아프거나 눌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 날개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날개들이 생겨 있어요. 제가 니퍼나를 거꾸로 뒤집어서 예, 여기 있는 걸 제거를 했어요. 잘못하면 찝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들어서 네, 안쪽에 거를 제거를 해줬다고 보면 됩니다. 니퍼나 잘못 들었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제 날개가 없죠? 네, 날개가 없습니다. 이쪽 엄지도 볼까요? 이런 날개들 제거해 주셔야죠. 이런 게, 네, 이런 게 나오면, 네, 냄새가 나니까 꼭 이거 없애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아들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이렇게 없애는 게 좋아요. 이런 찌꺼기들이 있으면 발냄새의 원인이 되니까, 꼭 없애시고요. 자, 이제 컬러로 들어갈 건데요. 패딩 컬러를 할 때는, 뭐, 젤도 마찬가지고, 토우 세퍼레이터를 사이사이 껴주어서 발가락이 뭐 자기 혼자서도 이렇게 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사이사이 껴줘서 붙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제가 한쪽은 일반 컬러를 보여드릴 거고요. 한쪽은 젤을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쪽은 제가 일반 컬러로 아트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대부분 이제 발은 원 컬러도 많이 하시지만 엄지만 발라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엄지만 바르면 나머지 발톱이 워낙 작고 엄지는 크기 때문에 더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패디케어는 이렇게 하신다면 패디컬러는 전체 다 하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막 고객이 정말 우기시면서 엄지만 해달라고 하면 발가락 다섯 개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네, 엄지가 만약에 우리가 컬러가 5만원이다 그러면 엄지 하나만 해면 4만원을 받으시면 돼요. 나머지 발톱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원 이렇게. 근다고 그러면 엄지 안 하고 나머지 발톱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4만원 만원. 네, 그렇게 하시면서 다 같이 하기를 유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컬러를 할 때 이제 프렌치하고 그 다음 풀커터 그 다음에 아트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쪽 발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풀커터 할 때 중간에 약간 3분의 2 지점에서 위쪽으로 살짝 밀면서 보여. 이번에는 발톱은 프리지 부분까지 해줘야 손톱은 금방 사용하니까 잘 모르는데 발톱 같은 경우는 프리지까지 깨끗하게 발라줘야 유지가 더 잘 되거든요. 반프렌치 이런 식으로 반프렌치 해주시고요. 프렌치를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발톱을 갈아놓은 상태라 밑에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다시 한번 투커트가 기본이니까 두 번 발라주겠습니다. 컬러를 하신 다음에 거즈를 이용해서 밑에를 닦아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드스틱에다가 솜을 감은 다음에 네, 리무버를 묻히고 잘못된 부분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1차적으로 컬러 작업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트를 해야 되는데 원래 저 같은 경우는 10발가락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트 할 때 잠깐 한 5분 정도 예, 물감이랑 이런 걸 세팅하는 시간 동안 그냥 자연건조 시켜요. 안 그러면 드라이기를 넣다 뺐다 하면서 또 밀릴 수가 있어서 이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아크릴 물감을 가질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크릴 물감이 준비가 되면 아트할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아트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5개만 발랐기 때문에 약간 시간텀을 더 줘야 돼요. 어느 정도 살짝 말라야만이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을 해도 번지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드라이기로 말리고 나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5개의 발톱에서 아트를 몇 가지 이제 섞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도트인데요. 도트를 하실 때 아크릴 물감으로 하셔도 되는데 아크릴 물감을 저희가 이렇게 얹히듯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똑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꾹꾹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위에 얹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잘 달라붙게끔 네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누르는 듯이 발톱이든 손톱이든 도트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발톱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정중앙에 하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위에서 두 개를 내가 작업을 했어요. 두 개를 도트를 딱 찍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네,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형태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런 다음에 불규칙하게 도트를 하는 게 있는데 불규칙하게 도트는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불규칙하지만 모양도 약간씩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도트를 큰 도트도 이용해서 네 이렇게도 찍어주시고 이게 눈 겨울에 눈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찍어요. 불규칙하게 네 이런 식으로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아셨다가 써먹으시면 간단하지만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중앙에서 제가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 발톱이 네모다라기 때문에 두 개를 찍도록 할게요. 네, 두 개를 찍고 그 다음에 가운데 찍고 네, 이런 식으로 도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트는 이제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렵진 않겠죠. 하나 한 번 더 이쪽 검지에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검지는 제가 양쪽으로 마찬가지 두 개를 찍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다이아몬드 형태니까 양쪽에 또 하나씩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일자로 그대로 내려와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도트 무늬가 형성이 됐어요. 물론 이제 다른 거 하고 하다 보면 어울리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발톱이 5개밖에 없잖아요. 뭐 30개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5개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예, 도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풀코트 한 거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원형을 되게 잘 그려요. 제가 좋아하고 잘 그리는데 지금은 양쪽은 도트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는 제가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그린다고 해서 동그랗게 정 가운데 그리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원형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고 네, 이렇게 원형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큰 원형이 있으면 작은 원형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도트에서 그냥 도트는 점을 찍는 거지만 이거는 원을 그려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뽑는 거죠. 물론 두 가지 원을 그릴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건 선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난 네모 하고 싶은데 네 네모도 가능해요. 네모도 가능한데 네모 반듯하게 그리는 것보다 보세요. 네모를 그렸어요.
그러면 겹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식의 네, 디자인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제 선을 그리고 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반짝이를 넣는 걸 좋아하시고요. 나이가 없는 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이 상태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 반짝이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라인 반짝이 가지고요. 테이프처럼 붙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글리터 이용해서 글리터 이용해서 위에 반짝이 영상 찍기 되게 힘듭니다. 영상을 찍으려니까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서 이게 멀리서 하려니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라인을 해주시면 또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엄지가 가장 크죠. 그래서 엄지에다가 아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주로 꽃을 많이 그리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이 무늬 선과 점 이걸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엄지에서 아트가 들어갈 때는 대부분 이쪽 바깥쪽 사이드에서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모양을 양쪽에서 지그재그로 살짝 나오는데 이 포인트 지점에서 양쪽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보다는 밑에서 올라갔으면 위에서는 약간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네, 밑으로 좀 3분의 1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선을 뽑아주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이 상태에서 약간의 타원형의 점을 먼저 찍어 주시고요. 선을 가늘게 다듬고 뽑아 주시면 이렇게 네 요런 이제 흑사리 그것 모양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도 아트를 해주면 블랙하고 화이트는 가장 완벽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에도 스키 타러 다니시고 놀러 다니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아트도 많이 하지만 이걸 다 이렇게 다섯 개를 다 해놓으면 굉장히 정신없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포인트로 한 두 가지 정도는 그냥 없는 상태에서 블랙으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엄지만 포인트로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엄지만 포인트로 주셔도 되고 또 이 엄지하고 나머지 다 블랙으로 놔두고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엄지에다가 뭐 스톤을 붙여도 되는데 문제는 일반 컬러에는 그 스톤을 붙였을 때 잘 떨어집니다.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젤이나 아크릴이나 실크 이런 거에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력이 있어서 잘 붙어 있는데 일반 매니큐어에는 스톤 같은 거 붙이시면 잘 떨어져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매니큐어에 반짝이 펄 같은 게 있죠. 예, 그런 거를 살짝 얹어주시면 그 느낌도 또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컬러에다가 아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선과 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아트를 보여드렸고요. 이 상태에서 아크릴 물감은 금방 마르거든요. 뭐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마르니까 네, 여기에서 탑코트를 발라주시면 되는데 손 했을 때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일트를 바르면 이 반짝이가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말린 다음에 한 10분 정도 텀을 두고 나서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까지 기다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먼저 펄 위쪽만 먼저 바르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펄이 번지지도 않고 네 바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반 컬러에다가 아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트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해보시고요. 지금 이제 일반 컬러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지저분해져 갖고 오시면 이걸 지울 때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아니면 또 뭐 하다 보면 많이 묻고 하니까. 잘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나서 소스 세퍼레이트를 우리가 잘 빼야지 찍히거나 밀리지 않으니까 이 뺄 때는 약간 이걸 돌리셔가지고 최대한 사이에 묻지 않게 예,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최대한 묻지 않게 양쪽 발 사이를 조심해서 빼주셔야 돼요. 그냥 확 빼면 예, 찍히거나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자, 지우는 거는 충분히 이 리무버를 묻히신 다음에요.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면 이 발톱이나 손톱이나 이런 게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리무버를 안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요. 흡수를 시키면 이게 조금 마르거든요. 마른 상태에서 솜을 리무버를 더 하나 적신 다음에 눌러주세요. 이렇게 적셔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시 새 거로 한번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지워지겠죠. 마찬가지 네, 이렇게 하는데 옆으로 비비거나 그러면 옆에 살도 묻을 수가 있으니까 안쪽에서만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네, 이러면 묻죠. 이 상태에서 다시 새 걸로 한번 사이드 네, 이런 식으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바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잘 지워져요. 근데 그 오래되신 분들은 충분히 적셔 놓으셔야 돼요. 충분히 적셔서 이게 발톱에 묻어 있는 일반 매니큐어가 충분히 불려야 돼요. 불리면은 이게 건조해지겠죠? 그때 화장솜에다가 다시 적셔서 듬뿍 적셔가지고 다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흡수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솜이 붙어있는 솜들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비비면서 제거해주시면 네, 깔끔하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는 방법은 이 정도면 아시겠죠? 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무버 같은 경우는 아세톤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지워지는데 이 부분이 허옇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세톤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아세톤 성분이 많으면 안 좋다고 해서 아세톤 성분을 충분히 줄이면서 오일기가 들어있고 막 이런 거는 또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샵에 있는 이런 리무버 같은 경우는 아세톤 성분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잘 지워지게끔 만들어 놓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밖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화장품 코너나 이런 데서 천 원 팔고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파는데 샵에서 이런 용기에 판매를 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이 정도가 그래도 손톱에 전혀 무리가 안 가고 제가 20년 동안 뭐 리무버 지고 하지만
예,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다 치위생사가 소독제, 알코올을 많이 만졌을 때 이 주부습진도 걸리고 잘 찢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손을 이렇게 피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 리무버는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리무버를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어요. 옛날에는 그 아세톤을 갖다가 물을 부으면 희석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흰 빛이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아세톤에다 물 타가지고 쓰시는 경우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절대 그런 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 시중에 그 전문 대리점에서 이 갤론으로 팔아요. 큰 통으로 팔기 때문에 그런 거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이렇게 덜어서 사용하시고 고객들에게도 덜어서 판매하시면 되니까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한쪽 발 끝냈고 이쪽 발은 제가 젤 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젤 시술을 할 건데요. 젤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유분기를 먼저 다 제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 베이스 젤을 먼저 사용을 하거든요. 붓타입 베이스 젤을 사용할 때는 누르듯이 그냥 전체적으로 꾹꾹 누르듯이 발라주시고요. 두껍게 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베이스 젤을 붓타입은 밀착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저는 베이스 젤을 두 가지를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눌러주듯이 발라주시고요. 본인들이 저는 이제 켄지코 저는 요 제품이 예 그라시아 베이스 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써서 적당하게 자기한테 맞다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대부분 학원에서 구입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들로 일단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써보면서 조금씩 제품을 바꿔나가는 게 돈도 조금 들고 익숙한 제품 가지고 시술을 해야 좀 잘못되는 경우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큐어링 30초 큐어링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베이스 붓타입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한 번 더 발라주시는데 이때 이 사이드 쪽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파고드는 발톱 같은 경우는 너무 안쪽까지 발라주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고드는 발톱은 위에 약간 사이드를 남기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이 위에 큐티클 라인까지 올리는 것도 밑에서 살짝 올려주듯이 하면서 끌어당겨주시면서 이게 발라주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 큐어링 30초 들어갑니다. 자, 이제 블랙으로 저는 작업을 할 건데요. 풀코트로 그냥 다 바를 거예요. 왜냐면 고객들이 오셔가지고 뭐 여러가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 풀코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풀코트 하는 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큐어링을 전부 다 같이 하면 좋은데요. 엄지 발톱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발톱부터 먼저 하고 엄지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너무 위에까지 올리지 마시고요. 탑젤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위에까지 하면 큐티클 라인이 닿아서 좀 뜰 수가 있어요. 윗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쪽 먼저 살짝 띄고 위에를 큐티클 라인을 살짝 띄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오래 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큐티클 라인까지 하고 나서 작업을 4개를 발가락을 하고 나면요. 이 끝에가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굽기 전에 확인하셔가지고 네, 올라간 거 없이 큐티클 이 프리치 부분 네, 마무리 하셔가지고
3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 엄지를 바르실 때도 마찬가지 라인을 깔끔하게 위쪽으로 살짝 밀어주듯이 하셔가지고요.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너무 끝까지 올리지 마시고 네, 공간을 좀 남겨두셔야 탑으로 마무리 했을 때 뜨는 공간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보면 예, 프리츠 부분에 제대로 안 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 프리츠 부분 깨끗하게 일반 매니큐어는 바르고 닦으면 되는데 젤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좀 얇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붓을 이용해서 네, 이 부분에 가는 붓을 이용해서 프레지 부분을 라인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큐어링을 하고 나면 블랙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두 번씩 작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엄지만 아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다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는데 엄지만 그냥 엄지 아트를 되게 많이 하세요. 손님들이. 전체적으로 젤을 바르시고 포인트로 그냥 엄지 하나만 아트를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더 젤을 이용해서 제가 아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 젤은 이렇게 끈적임이 있어가지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나요. 거미줄처럼. 그래서 이름이 스파이더 젤인가 봐요. 네, 이 스파이더 젤로 되게 재밌어요. 아트를 해보면. 그래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시작하는 지점에서요. 끝나는 지점. 이렇게. 네. 다시 시작하는 지점에서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이제 꽃처럼 제가 그려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뭐 하나만 해주면 조금 섭섭하다고 얘기할지 몰라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발톱에 이제 대부분 새끼 이 세 가지 발톱이 이 세 개 발톱이 제일 많이 보이는 곳이에요. 신발을 신었을 때. 그래서 나는 새끼 발가락은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세 개의 발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부분 아트를 할 때 엄지하고 중지를 많이 하세요. 그냥 이쪽에서 선을 시작해서 끝에 이쪽 시작을 해서 네, 끝 지점에서 이렇게 끝나게끔 하면서 네, 다시 이렇게 선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아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스파이더 젤이 그런 재미가 있어서 저는 가끔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스파이더 젤을 쓰고 나서 엄지에 이 선이 보이시죠? 네, 일단 한 20초 정도 큐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트를 하고 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을 살짝 넣어줘요. 진한 색깔을 먼저 해놓으시고 연한 시럽젤을 이용해서 이렇게 펴주시면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젤을 이용해서요. 간단하게 하는 아트니까 나머지 그라데이션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색깔도 나오고 네 그냥 한 가지 톤으로 한 것보다 아마 괜찮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에 스팽크를 이용해서 또 붙여주셔도 괜찮을 거고요. 일단 10초 큐어링 하고요. 반짝이를 사용해서요. 네. 클리어 젤에다가 반짝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스톤 대신 네. 펄을 이용했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뿌릴 수도 있는데 뿌리고 구워내는 것보다 클리어 젤하고 약간 믹싱해서 해놓으면 훨씬 더 볼륨감도 있고요. 스톤 대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 네. 이 상태에서 20초 큐어링 할게요. 자, 큐어링 끝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탑젤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탑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너나이프 탑젤도 있고 또 그냥 또 미경화 젤을 닦아내는 그런 탑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탑젤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미경화가 남지 않는 너나이프 탑젤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탑젤을 마찬가지 이 컬러 위까지 살짝 올려주셔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컬러를 하실 때 너무 바짝 큐티클 라인까지 바짝 작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탑젤이 컬러를 감싸야만 예,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후레지 부분까지 마무리 마감 꼭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오래 유지가 되니까. 마지막은 항상 2분 큐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2분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어링을 하고 네 젤 컬러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페디케어 컬러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젤이거나 아니면 아크릴 아트로 그림을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일반 컬러의 아크릴 아트로 그림을 그리시던지 아니면 젤로 원 컬러나 또는 간단한 아트가 들어가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여름하고 요즘은 겨울에도 이 페디큐어를 계속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매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페디케어 컬러, 젤 컬러 다 유용하니까 꼭 습득을 하셔가지고 샵을 차리시거나 또는 일을 하실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